경기도 시흥시 기독교 서구연합회가 지역의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기아대책과 함께 희망상자 나눔 전달식을 가졌습니다. 시흥시 기독교 서구연합회는 관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정에 식료품과 생필품, 방역용품 등 18만 원 상당의 물품을 담은 희망상자 30박스를 전달했습니다. 취약한 주민들을 좀 찾아서 돌보고 섬기고자 연합회 목사님들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.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기독교에 대한 곱잖은 시선들이 따갑게 다가오고 있죠. 이럴 때 저희 기독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이웃과 다가가고자 이를 계획하게 됐습니다. 시흥시 기독교 서구연합회는 기아대책 희망상자 캠페인과 함께 사랑의 쌀 나눔 등 소외 이웃을 위한 섬김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. 감사합니다.